이 바위가 벌봉입니다. 벌봉. 벌처럼 생겼대서 벌봉이라는 바위의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는 벌봉의 상부. 바로 이곳이 벌봉의 모습입니다. 문 밖에서 이 바위를 쳐다보면은 벌처럼 생겼대서 벌봉이라고 합니다. 벌봉은 병자호란 때는 아마 청태종이 이쪽에 저 빼앗아 가지고 이쪽에서 남한산성으로 내려보고 군사를 갔다가 움직인 것 같습니다. 하포를 승안에 포획할 수 있었다 돼 있네. 이쪽에서 그랬나봐요. 바로 이 벌봉, 여기 바위에 바로 앞에 있는 이 바위입니다. 이 바위를 벌봉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는 길이 오른쪽으로 돌아서 올라가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큰 바위네요. 오, 엄청 커요. 아, 생긴 모습이 벌처럼 생겼다. 그래서 벌봉입니다. 지금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돼 있고 엄청 큽니다. 여기 보세요. 저기에 뭐 글자가 적혀져 있어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여기 바위에 보세요. 저 소나무 정말 오래돼 보이죠. 그리고 요 가운데 크랙은 아닌데 두 개의 바위 중간에 이제 떨어져 나오면서 여기 공간이 생겼어요. 이 통천문 같아요. 여기 이제 들어가서 나갈 수 있어요. 들어가 봤는데 나갈 수 있고 이제 조금 왜소하면은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지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면은 여기 위 밑으로 빠져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위로 이제 이렇게 빠져 올라가야 되는데 아 이건 만만치 않겠어요. 그 이제 나가기는 힘들고 다시 돌아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저기 보시면 안에서 이제 위로 아래로 볼 수 있는 방법에 이런 모양 여러 군데서 보실 수가 있죠. 동굴 같은 데 가면은 다 이런 통천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 벌봉이도 통천문이네요. 이제 벌봉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는 방금 전에 이제 큰 바위가 있던 곳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갔을 때는 바위 위죠. 바위 위 보시는 것처럼 바로 바위가 이렇게 크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방금 전에 통천문이 저 아래에 있었고요. 여기 우뚝 솟은 벌봉이 있습니다. 아, 멋지네요. 바로 이것이 벌봉입니다. 벌봉에서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최고의 멋진 장소. 벌봉. 아까 저 아래로 통천문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저 밑으로도 길이 있네요. 벌봉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최고 높은 것 같아요. 바로 여기는 벌봉의 상부. 거대한 바위가 있던 상부예요. 제가 위로 올라와서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정말 멋집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벌봉입니다. 이것이 멀리서 쳐다보면은 벌처럼 생겼대서 벌봉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원래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산성을 여기 이렇게 만들어 놨었나 봐요. 산성 모양이잖아요. 여기는 이거는 바위는 원래 있던 거고 바로 이곳이 벌봉의 모습입니다. 벌봉의 최상부의 모습입니다. 바로 앞에 이것이 벌봉인데요. 정말 멋있어요. 가운데는 크랙 아닌 크랙이 되어 있어가지고 통천문처럼 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두 개의 바위가 서로 힘겨루기를 하다가 가운데가 지금 떨어져 내려왔고요.
왼쪽에서 살짝 밀어주고 있는 그런 형태로 돼 있고, 바로 이곳이 가운데 여기 통천문처럼 들어갈 수 있어요. 조금 야윈 부분은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 뒤쪽으로 나갈 수는 있는데 올라가기 만만치는 않아요. 양쪽으로 글자가 되어 있고 멋집니다. 이것이 불봉입니다. 저 소나무 보세요. 바위에 잘 생하고 있어요.